지낼만 하냐? 어, 누나, 왜 왔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리고 범아, 생일 축하한다. 4월 28일, 너 생일 맞지? 야,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당연히 기억하지. 0428, 너 통장 비밀번호잖아. 뭐? 야, 네가 내 통장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됐다. 뭐가 그렇게 돼?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너 비밀번호 빨리 바꿔라. 이러다가 네 통장에 있는 돈 내가 다 쓰겠다. 이게 뭔 소리야! 내 통장에 있는 돈 네가 왜 써? 그렇게 됐다. 뭐가 자꾸 그렇게 돼? 나 예전부터 사업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사업이랑 내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 무슨 사업? 나 아프리카에 찜질방 차릴 거다. 그거 안 돼. 한 번만 생각해봐, 안 돼. 세상에 무슨 그런 멍청한 사업을 해. 네 돈이니까. 내 돈이면 그렇게 했겠냐? 그리고 이거 아프리카 비행기 티켓이다. 한번 지지러 와라. 야, 지질래? 지지고 싶어? 그 엿다 놓고 가면 이거 뭐하냐, 이거를. 야. 저런 나쁜 놈. 4885, 도움 좀 줄 사람 소개시켜줄까? 예. 010-0010-0000-4885 면회다. 이건 번호예요. 어이, 4885. 어, 형님. 잘 지냈어? 아,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왜 오셨어, 여길? 아이, 출소하고 한번 들른다고 했잖아. 아, 근데 이제 뭐 진짜로 소매치기, 뭐 남의 물건 손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에이, 안 그래도 나쁜 생각 들 때마다 요새 이 단소 불면서 마음 다스리고 있어. 아, 이런 거 하나 하면 좋죠. 한번 보여줄까? 어, 좋죠. 한번 들려줄게. 예. 좋다. 어디 봐요, 형님? 어딜 봐요? 형님. 내 아프리카의 티켓 빨아갔다. 빨아서 바늘 도둑이 단소 도둑 됐다. 4885. 예. 마음을 다스릴 때는 면회가 최고다. 면회다. 뭐, 의사도 안 물어보고 자꾸 면회. 야, 곽범. 누구세요? 기억 안 나? 나 개콘초등학교 6학년 4반 이재율. 어? 이재율! 그래. 졸업하고 처음 보네. 여기 어떻게 왔어? 야, 뉴스 보고 놀라서 왔지, 임마. 너 되게 성실한 애였잖아.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난 너 믿는다. 진짜 고맙다. 그래. 우리 학교 다닐 때 재밌었는데, 그지? 진짜 재밌었지. 너 그거 기억나냐? 옛날에 창식이 지갑 없어져가지고 선생님이 가져간 사람 눈 감고 손들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들었잖아. 아, 진짜 궁금한. 그 진짜 그 지갑에 손댄 사람 누구냐, 그거? 뭘 그렇게 봐.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이, 그럼 넌 아니겠지. 가져간 사람은 지금쯤 어딘가에서 죄값 받고 있겠지. 나 진짜 아니야!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난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고. 언제 선생님 범인이 이 안에 있다고 그랬어? 밝게 범인아. 아이, 범죄자야. 어, 범아. 범아. 우리 왔다. 우리 커피 프린스들. 잘 왔어. 그나저나 우리 카페 얼굴 마담이 내가 없어서 카페 운영 많이 힘들지? 힘들지. 갑자기 여자 손님들이 많아져서 너무 힘들어. 아니, 하루에 두 잔 팔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야? 나야 모르지. 넌 알지? 나도 모르지. 너 들어와 나서 간판 디자인을 조금 바꿨는데 우리 대박이 났다. 어떻게? 커피 프린스에서 커피 프린스로. 글자가 조금 더 잘 보여서 대박이 난 거겠지? 나야 모르지. 넌 알지? 나도 모르지. 얼른 나가서 서빙할게. 탈쳐! 집어쳐! 때려쳐!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나야 모르지! 아, 그리고 우리 카페 신메뉴 나왔다. 라떼야. 무슨 라떼인데? 나오지 마, 라떼! 세상에 그런 라떼가 있다고? 나야 모르지! 간다, 가자. 미치겠네, 그냥 잘랐으면 잘랐다고 얘기를 해줘! 아, 참. 와! 또 단소! 단소! 단소 도둑놈이다! 단소 도둑놈이다! 뭐야! 이게!
와, 맛있다라. 야! 야, 먹었어!